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지금 유럽에 있는데요. 유럽에 왔는데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제 어제 뭐제 휴직이 깨지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단 세라 팀원이 있거든요. 세라 팀원. 왜 세라 팀원이라고 지금 카톡을 계속 보내는데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카톡을 보내지? 민수가 연봉 인증 보내줬네요. 이거 청강 오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달 지나서. 민수 이제 한달 전에 이제 구직한 친구 있죠? 갑자기 이걸 찍으니까 갑자기 애들이 카톡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카톡을 보내네요. 네. 아무튼, 이제 세라가 구직을 했어요. 구직을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회사에서 저를, 어떤 회사에서 오퍼를 주셨대요. 근데 연봉은, 4천대 중반 정도입니다. 연봉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전에 회사보다 연봉이 당연히 1,000만 원 이상 올랐죠. 세라는 경력 3년 6개월 정도의 경력자고요. 경력자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그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쪽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쪽을 했고 그래서 서버나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자꾸 카톡을 보냈어. 일단 이거는 제가 소리를 그냥 꺼버릴게요. 아무튼 그 정도로 그런 친구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확실히 그 팀노바에 와서 실력을 다시 쌓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팀노바 와서 이제 한몇몇 년을 했지? 한 1년 한 3, 4개월? 4개월? 1년 4개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좋은 결과 나왔어요. 읽어보시면 뭐 극진히 모시고 싶다고 할 정도로 대우를 좋게 받았다. 이 오퍼 준 회사에서요. 그리고 좋게 대우받는 이유가 제 포폴을 보고 이 학원을 수료한 사람이 자신의 회사를 지원하길 너무 원했고 게다가 제가 경력자인 부분 제 포폴의 실시간 번역 자막 기능이 앞으로 구상 중인 사업 서비스와 아주 맞아떨어져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업에서 팀노바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전에 학원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컨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그 학생이 수료하지 않아 거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에게 제시한 조건들, 장비 모두 지원, 개발팀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음, 연봉 더줄 의향이 있음, 개발팀에 대한 인사권 부여 등 아주 좋은데, 이전에 학원이 컨택했다고 해서 혹시 팀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팀장님 시차도 다르고 쉬셔야 하는데 쉬시고 천천히 연락 주셔도 돼요. 되게 착하죠, 세라가. 이렇게 착한 성격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오퍼 온 곳이 이 회사 말고도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 남은 대표 면접 이런 거 남은 회사 두 곳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지고 하면은 사실 꽤 많죠. 냉정하게 봤을 때 냉정하게 볼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그 많아서 사실 확정은 아닌데 갈것 같아요. 이 회사 너무 잘해주시고 저는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한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휴 끝나고까지 생각을 해보기로 했고요. 사실상 이제 구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두개 정도 회사가 세라가 또 되게 궁금하대요. 대표 면접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 회사를 볼 예정입니다. 너무 사랑을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 신처럼 저를 모시듯이 하더라고 이러면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뭘 보여드리지? 아까 이제 대화를 얼마 전에 했는데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에 적합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 뽑는 것도 사실상 이제 거의 CTO 제안 같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개발자 없으니까 그리고 세라 같은 경우는 경력이 이제 3년 6개월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신입 개발자보다는 신뢰가 더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팀워크와 실력을 쌓은 뭐 그런 것들, 뭐다 감안해서 좋아해 주죠. 제가 얘기했죠. 저희 3년 차 이상 경력자들 꽤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경력자고 그런데 왜 굳이 팀노바 와서 공부를 하냐 이거지. 대부분이 제가 3년차 경력자 벌써 한 3, 4명? 5명? 5명 정도 취업을 시켰는데 얘네 연봉이 평균적으로 1,500 정도 그 이상 더 많이 오른 애도 있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외부에서 그막 찌질찌질하게 막 이렇게 근거 없이 떠드는 거랑 너무 다르게 저희는 막 항상 많이 붙어가지고 뭐 그게 없어.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회사 못 가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팀노바 출신이라고 하면 되게 보이콧 할것 같잖아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안 좋은 그런 악성 글들만 보면 팀노바 출신이면은 무조건 안 뽑고 막 학원 출신인 거막 되게 그지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지금 항상 실제 보면은 애들한테 물어봐요. 혹시나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막 불이익 갈까봐 걱정 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계속 사랑받고 막 그러니까 저도 너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라가 첫 수업 때 제가 세라를 이제 인사를 가서 봤는데 되게 막 마음에 상처가 많아 보였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많이 밝아지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멋진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의도를 해서 코칭을 하긴 했는데 정말 얘가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좀뭐 회사 내부적으로 자금력도 빠방하고 뭐 여러모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세라는 이제 경력인지라 이제 팀장급을 연습해야 되는 그런 경력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년 6개월이면.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자기가 리딩을 많이 할수 있고 구성을 할수 있는 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세라가 또좀 야물딱진 면이 좀 있어서 잘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시니컬한 면 때문에 좀 걱정은 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관리라는 게꼭막 이렇게, 저는 제가 프랜스를 오래 해서 그런지 그 가르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사람 관리를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 일해버리고 그냥 답답하면 내가 그냥 아 줘봐 내가 그냥 해버리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좀 그렇게까지 잘 못하는데. 좀그 세라 같은 경우 어떨지 좀 이렇게 약간 긴가민가 해요 사실. 저는 약간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냥 나의 세계, 나의 생각들을 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을 약간 해요. 약간 그러니까 어떤 하이엔드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학원은 다 똑같고 이런 천편일률적인 바보들 막 그런 사람들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향이 이래서 그런지 일은 항상 잘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인덕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정당한 이렇게 그런 막 대가를 받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라 같은 경우 많이 고마워하고 막 좋은 친구도 많지만 그렇게 못 받는 경우도 많아서 상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직업이 그 점에서 약간 지친 거예요. 이렇게 대학 입시나 뭐 이런 부분적인 부분도 진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사실 입시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줬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뭐 대학원 입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좀 지친 게 있는데, 그래도 취업하는 친구들은 너무 잘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서버가 아닌데도, 얘가 서버가 주경력이 아닌데도, 팀노바에서 공부한 거랑 뭐 이런 거다 해서, 3,700에 오퍼가 온 것도 있대요. 깎아서. 근데 이제 얘가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거절했고, 왜냐면 사전자 중반에 노우라는 회사가 많은데 굳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낮은 연봉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흥정이에요, 흥정. 경력자들 구직도 그렇고 신입 구직도 그런데 이제 가끔 꼰대들은 무조건 신입들이 되게 잘했는데도 적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먹히는 신입들은 보통은 실력에 자신이 없거나 세상 물정 잘 모르거나 둘중 하나예요. 자기가 되게 잘하는 거를 아는 신입들은 절대 연봉을 자기 가치보다 낮추질 않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잘하는 거 이미 아는 사람들이 얘기 다할 거거든. 그러니까 IT 업계를 이해할 때 실제 실무에서 실무를 잘하면 갑자기 연봉이 막 3, 4천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내가 여기서 이 회사에서 1년 일했다 그거에만 자꾸 비중을 두니까 그냥 적당히만 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당히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을 때 분명히 제가 본 피해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겠죠. 성격이 빠가지고 문제는 좀 있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저는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깔끔하고 결과가 잘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야근을 하든 주말 출근하든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했어요. 뭐 추가 수당을 주든 안 주든 그거는 다음에 다른 문제다. 일단 이거는 나의 작품이고 나의 작품이란 거는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라는 이런 프라이드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으로 전업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매니징하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코칭하고 이 친구들을 성공적으로 대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취업이라는 이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세라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어두웠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분 좋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대요. 저 다른 데 계약할지 모르니까 노트북 이거 줄 테니 가져가서 자기들이랑 계약할 때 가지고 오라고 담보로 주는 거야. 이렇게 사랑받는 거 보면은 제가 교육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사실 이 학원 덕도 많이 봤대요. 팀노바 덕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쪽에서 이 학원이 그렇게 스트리밍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많냐고. 그러니까 저희 커리큘럼의 한 방향 중 하나인데 영상 스트리밍 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 스트리밍 하는 회사에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팀노바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막 뭐 학원 출신이면은 뭐 이렇게 막 존나 막 싫어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초에 저는 근데 그걸 신경을 좀 덜 쓴 게 이제는 그 학원 출신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딱 디파인 해놓고 딱 이렇게 그 학원 출신은 거지 같애라고 디파인 해놓고 하는 회사치고 괜찮은 회사가 별로 없어요. 돈을 많이 줘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는 문화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이야 개발자들이. 그러면 그런 회사 일하기 싫거든. 여러분 잘하는 개발자 얼마나 도도한지 아세요? 그 막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딱 들어가자마자 하루 이틀만에 그냥 나와버려요. 계약서 쓰기 전에. 진짜요. 그런 개발자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뭐 회사에 뼈를 묻고 이런 애들 특징이 보통 저연봉에 저연봉도 저연봉인데 세상 물정을 잘 몰라.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회사에 뼈를 묻고 가족회사 이런 얘기하던 예전에 그 경제성장기 때 우리나라의 그 포커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옆에서 보면 한심해 약간. 그냥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잘 듣지도 않아요 말도.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나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내비도 이제는. 아무튼 외주 중고에 문제가 많아서 수소문을 해봤는데 이 학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회사가 살려면 여기 학원 수료자들로 완전히 개발팀을 꾸려야 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많이 사랑받으니까 되게 좋네요. 뭐 이런 회사들도 면접을 봤대요. 위드 이노베이션 여기 어때도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붙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보드의 프로젝트 구성도를 전부 그리고 설명해 달라고 해서 설명드렸는데 정말 대단하대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렇게 많은 서버들을 어떻게 10주 안에 서버 구성도 다 짜신 거냐. 아, 저희가 응용 2단계를 10주 만에 만들어요. 왜냐면 생산성이 중요하니까.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개발자는 생산성이 좋은 개발자 그리고 빠르게 가지만 필요한 건 탁탁탁 치고 가는 고수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생산성도 좋지만 어떤 장기적으로 이제 그 구성도 좋은 그런 개발자들 그래야 이제 유지보수 할 때 문제가 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원 도움 받았다고 말했어요. 구성도 절대 짜주지는 않고 학원은 단순히 학생들이 기획에 따라 4개 기술을 선정하는 데까지만 코칭을 해주고 모든 서버 구성과 코딩은 어조원이 자신만 한다고 했고 처음에는 1년 반 동안 한 걸로 납득을 하다가 10주 만에 이 어플 완성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고 믿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업마다 다른 게 저의 연봉을 깎으려고 한 기업에서는 이거 뭐 인터넷에 있는 걸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했어요. 근데 대충 인터넷에서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왜 다른 학원이 안 할까? 이게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야. 보통 허접한 애들은 잘 몰라요. 팀노바 작품이 가진 어떤 가치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설을 세웠을 때 그 딱
할수 있는 건딱 그거야. 내가 해줬다는 거. 뭐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요, 팀노바에서 사용한 기술들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것만 짜깁기해서 개발한다고 해도 굉장히 쉬운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도 쉬운 난이도가 아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얘가 그래요. 네, 방금 무시는 아니지만 쉽게 말했던 분이 저 언어도크에다가 오픈소스 싫어하는 이상한 사람이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지금 페이스북, 구글 이런 애들이 몇백 개, 몇천 개를 쓰고 있어요. 그 소위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그 기업들이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뭐 GCC 같은 것도 오픈소스고, 뭐 MPG 대시나 아니면은 뭐 HLS는 오픈소스라 말해 좀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그 언어들, 뭐 그런 언어 어떤 뭐 의존 프로젝트들, 뭐 OpenCV, OpenGL, 뭐 OpenSSL, 뭐 이런 것들 다 오픈소스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고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쉽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소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발자한테 필요한 거는 소스도 봐야 되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도 봐야 되잖아요. 흐름도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건축을 하는데, 건축 한 부분 부분마다 디테일 잡고 이렇게 막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설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이 없어. 근데 저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 치고 이런 소위 오픈소스 가져다 쓰는 거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어려워요. 이제 요즘 시대는 정말 많은 오픈소스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인수를 했잖아요. IBM에서 인수했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마소죠? 마소였을 거예요. 마소에서 인수를 했을 텐데, 맞나? 맞소. 네, 잠깐만. 깃허브를 누가 인수했더라?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맞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맞네요. 그 마소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오픈소스의 중요성이 대두된 거예요. 더 엄청 비싼 금액으로 인수를 했죠. 몇조 단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그 오픈소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그걸 전문적으로 밀어주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바보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들 보면, 이제 제가 딱 별로 안 좋아하는, 저는 특정 언어 맹신하는 사람 예전부터 그냥 거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아무튼 기술 공부하는 게 재밌고 덕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힘내래요. 나온 면접 다볼 거고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됐고요. 아무튼 세라가 이렇게 경력 있는 사람들도 구직을 와서 잘한다. 그리고 세라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뿌듯하네요. 근데 기분은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여기까지 알려드려,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